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놓은 곡물상 야적장에서 최근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불이 났습니다. 뭔가 석연치 않은 정황 때문에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습니다.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. 영암해안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30일 밤 10시 25분쯤. 119가 출동했지만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어 6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. 양이 많죠. 사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중장비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진화를 했습니다만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그런데 불이 난 이 고물상 야적장에서는 지난 19일과 22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열흘 동안 세 차례 모두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. 폭염에 폐기물 더미에서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났던 시기는 태풍 영향으로 날씨가 안 좋았고 폭우가 쏟아진 뒤였습니다. 자연 발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계속 한 군데에서 세 번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뭐 의문점을 갖고 불이 났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. 도로가에 위치해 있는데 폐기물이 아파트 3층 높이로 아직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수백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불법 야적된 것입니다.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나 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고물 처리 업체, 이른바 고물상입니다. 그런데도 1년 넘게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고 있습니다. 올 초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고발당했고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 3월달에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을 해가지고 바로 고발 요청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두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안 되니까 제가 고발을 한 거예요. 폐기물이 불법 야적된 곳에서 열흘 동안 세 차례나 화재가 난 석연치 않은 상황.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국과수에 화재 감식을 의뢰했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